네, 안녕하세요. 에픽세븐에서 라스 역을 맡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 역의 여윤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감 승천! 네, 안녕하세요. 빌트레드 성우를 맡고 있는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리아 역을 맡은 성우 조경희입니다. 네,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계승자님들에게 감사하는 헌정곡 같은 그런 시리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너무 기뻐서 네, 저기서 살짝 춤을 추다가 이렇게 노래까지 마무리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가수분들도 그렇고 성우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마지막 곡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번에 OS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세리아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스가 초반에도 좀 사랑을 받았지만 모험가 라스로 한 번 더 사랑받을 때 기뻤고 이렇게 OST가 공개돼서 다시 한 번 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우가 처음에 녹음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작품을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모두 다 계승자 여러분들께서 에픽세븐을 그리고 메르세데스를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이세리아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 게임들에 참여를 했지만 그렇게 개발 단계부터 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함께했던 시간에 제 성우 인생의 일부 같은 게임이 되어버려서 빌트레드라는 멋진 캐릭을 제일 먼저 선점해 주신 그 감사함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속 불러주세요. 제가 불렀던 가사 중에 어둡고 불안한 마음도 그림자진 미래까지 별빛을 만난 듯 환히 변할 걸 알고 있어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노래를 받고 연습을 하려고 들었는데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 높은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계승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라스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네, 다른 동료들도 부르게 되었는데 잠깐 들려주셨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 정말 감미롭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뭔가 그 고조된 느낌이 끝난 다음에 잔잔하게 들어가는 그 부분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이 가슴에 탁 꽂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에픽세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라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떤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세리아도 그리고 저 성우 조경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계승자분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미래에 저희 에픽세븐이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성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에픽세븐도 앞으로 많은 사랑 꾸준히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이 밤을 지나서 나아가자 헛! 우릴 기다리는 내 힐로 에픽세븐 영원하라!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녕!